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보화를 발견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목사의 가장 간절한 바람과 소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설교를 잘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평생 설교를 해야 되고 또 이 설교를 잘해야 교회가 이제 부흥하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하는 교회 그 보면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목사님이 설교를 대부분 잘해요. 그리고 성도들이 교회를 선택할 내가 이 교회를 다녀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할 때 그 결정을 한 80몇 퍼센트가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고 아, 이 설교가 은혜스럽다 또 설교를 잘한다 이러면은 그 교회 등록을 하고 아무리 다른 게 좋아도 설교가 은혜가 안 되면은 이제 이 교회를 거기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들에게는 항상 설교에 대한 엄청난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설교를 더 잘할까? 그래서 저도 설교학에 대한 책도 많이 읽고 공부도 하고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유명한 그런 설교가들의 명설교 대전집 이런 걸 보면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설교했지? 또 세계적인 교회로 부흥시킨 조용기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 준비를 하고 어떻게 설교를 했나? 또 설교를 들어보기도 하고 책을 보기도 하고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스펄전의 설교 전집을 봐서 사서 보기도 하고 또 강해 설교의 대가는 마틴 로이드 존스 등등 이런 많은 사람들을 연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들은 저도 이제 그런 소원이거든요. 아우 내가 어떤 롤 모델로 삼아야 될 그런 설교자, 그런 목사가 누구인가 하고 이렇게 찾아본데 제가 이제 예전에는 마틴 로이드 존스, 스펄전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지구상에 가장 위대한 설교자 그리고 설교를 잘하신 분은 예수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좀 설교를 이제 흉내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설교는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쉽고 듣는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쉬운 그런 설교. 근데 예수님의 설교의 특징을 보면은 비유로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비유로 예화로 들어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그것이 탁탁 와닿고 너무 그게 이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도 지금 보면은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3장에 일곱 가지 비유, 예화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읽은 오늘 이 말씀이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라는 이 내용은 예수님의 일곱 개의 그 비유 가운데서 다섯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 비유의 내용을 밭에 감추인 이 보화라고 하는 비유의 그 설교의 내용을 이해하려면 그 옛날의 시대적 그 역사적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옛날에 고대 사람들은 자신들의 보화를 어디에다 이제 보관했느냐면은 그때는 은행이 없었고 뭐 이걸 신탁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없으니까 자신의 그런 금은 보화를 도둑을 맞지 않기 위해서 또 강도에게 그걸 강탈을 당하거나 자주 전쟁 일어나서 이제 적군이 쳐들어오면 귀한 것들을 다 보화를 빼앗기게 되니까 이 보화를 어디에다 보관했냐면 항아리나 쇠로 만든 그런 상자 안에 금은 보화를 넣어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은밀한 곳에 이제 숨겨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보화를 숨겨놓은 사람이 갑자기 예기치 못하게 어떤 누구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자녀에게 내가 어디다 보화를 숨겨놨다 이걸 말해주지 않는 가운데서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되거나 아니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포로로 끌려가서 돌아오지 못하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그 땅속에 묻어둔 보화는 영영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서 계속 이제 세월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 말씀에 보면 지금 그런 경우인데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옆에 옆집에 사는 농부가 쟁기질을 와서 좀 해주라고 해서 이제 쟁기질을 갔어요. 근데 쟁기질을 하다 보니까 뭐가 보스배가 탁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지 하고 쟁기질을 멈춰놓고
거기를 한번 흙을 이렇게 파봤어요. 파니까는 항아리가 하나 나오는데 그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어봤더니 거기에가 이 금은 보화가 그냥 어마어마한 보화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누가 보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해가지고 그걸 아무도 모르게 살짝 다시 덮어놓고 하루 종일 이제 거기 그 밭갈이 쟁기질을 다 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주인에게 가서 그 밭을 나한테 파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거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밭을 팔라고 하는데 그 원래 밭값이 이게 한 100만 원이다 가면 한 1000만 원에 팔으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 밭주인으로 봐서는 이거 어떻게 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밭을 그 비싼 가격에 이제 파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살려고 하니까 이 농부는 그 가족들부터 막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 밭대기 조그만 거 하나를 그렇게 비싸게 살려고 하냐? 당신 정신이 있느냐 없느냐? 주변의 사람들도 저 사람 좀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람은 그 밭에 어마어마한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 당시 법은 어떻게 했냐면은 이런 일이 종종 있기 때문에 발견하면은 발견한 사람과 그 밭주인이 반반씩 나누게 돼 있었어요. 원래 이제 법이. 그런데 이 보화가 너무나 어마어마한 그런 보화인지라 이 사람은 아니다. 내가 저 보화를 다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서 그 밭을 이제 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막 손가락질 했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 보화가 감춰져 있는 그 밭의 가치를 알아본 농부는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그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별로 가치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보화가 감춰져 있는 밭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안에 엄청난 이 가치를 지닌 보화 같은 것들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그 보화를 자기의 소유로 만드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이 세상에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것, 정말 가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안에 어마어마한 놀라운 것들이 들어있는 그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별로 그렇게 귀하게 보이질 않아요. 가치 있는 부처는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태어날 때 어디에서 태어났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마리아라는 처녀에게 잉태해가지고 요셉이라는 목수의 유대 땅 베들레헴의 가난한 집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무슨 왕의 아들로 또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한 무슨 하버드나 이런 데 에일 같은 데 나온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아주 가난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직업이 23가지인가 있었는데 이 목수라는 직업은 21번째로 천하게 여겨지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형편없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33년 동안 어디 학교를 가서 배운 적도 없는 가운데서 그렇게 인생을 사시다가 30세가 됐을 때 요단강에 와서 선지자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3년 반 동안 멀리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가 아니라 그 유대 땅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3년 동안 어부 출신, 세리 출신,
이런 변변치 않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제자 훈련을 시키면서 3년 동안 사역하시다가 그리고 인류를 구원한다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해가지고 하늘로 승천해 가셨어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어떻게 돼?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것이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별 볼 일 없는 이런 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바다 안에 어마어마한 보화가 감춰져 있는 것처럼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예수님 안에 엄청난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그 안에 여러분 죄인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길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분 안에 영생이 있고 그분 안에 축복이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고 세상이 그 무엇으로도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만족이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주고 행복을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제가 결혼식 줄에 가면 그런 설교를 행복은 기성품처럼 만들어져 있지 않아서 돈을 주고 살 수 없다 그런 얘기를 꼭 해요. 사람들이 결혼하기만 하면 행복하는 줄 아는데 이거는 돈으로 행복은 살 수가 없어. 권력을 가지고도 빼앗을 수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 그 우리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어디 있냐면 예수 안에 있습니다. 참된 만족. 여러분 요한복음 성경에 본 4장에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 전에 남편을 다섯이나 두고 이혼했다가 여섯 번째 남자를 만났지만 항상 영혼이 갈급하고 목말랐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물을 먹으면 또다시 목마르리와 내가 주는 물은 네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에 참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감춰져 있어요. 예수님은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흠모할 만한 것 아름다운 것이 없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겉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비밀은 그분 안에는 하늘의 지혜와 지식과 하늘의 모든 보화가 여러분 그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보화 중에 보화, 보배 중에 보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화 중에 보화이신 예수님을 나의 소유로 삼고 그 안에 있는 그 보배로운 것들을 내가 받아 축복을 받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소유하고 내 안에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여러분 쟁기질하다가 엄청난 보화가 숨겨진 밭을 발견했습니다. 이걸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서 값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사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그 보화를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축복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고 지혜와 지식과 평안과 그리고 천국과 기쁨과 만족 이 모든 것이 그 안에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감추어진 보화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소유로 믿음으로 여러분 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보아이신 예수님을 얻으려면 우리도 대가를 지불해야 돼. 이 농부가 대가를 지불했잖아요.
죄를 버리고 그리고 육신의 쾌락과 세상의 쾌락을 버리고 또 예수님 안 믿는 집에서 예수 믿으려면 어때요? 이 예수님을 믿고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하면 핍박도 받아야 되죠. 그런 대가도 치러야 돼요. 또 어떤 경우에는 고난을 겪어야 돼요. 근데 이런 고난을 겪더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그 소유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가가지고 예수 믿더니 갑자기 세상에 즐기던 거 다 끊고 그리고 죄를 버리고 또 막 핍박하는데도 교회 나가고 고난이 오는데도 예수 믿겠다 하는 걸 보면은 야 저것들 예수한테 미쳤네 정신없네 이런 말을 여러분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갔을 때 아그리빠 왕이 그런 말을 했어요. 바울아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던 사람인지 몰라요. 가말리엘 문안하고 하버드 대학 같은 데서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아주 명문가의 그런 가문의 자녀임 그리고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 아그리빠라는 왕이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여러분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 왕자인데 그 왕자의 지위를 버리고 애굽의 모든 보화를 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길을 가겠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바울도 모세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 분인지 얼마나 놀라운 보배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 3장 7절로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이 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이렇게 한 것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보화 중에 보화이신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린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여기 보면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 왕자로서의 그런 권세와 애굽의 몇 번째 왕위를 그 승계할 수 있는 서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버리고 잠시 애굽의 그런 궁전에서 누릴 수 있는 죄악의 낙을 다 버리고 그리고 애굽의 모든 보화를 버리고 그 말씀 거기 나도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그리스도야말로 보화 중에 보화라는 걸 발견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왕자의 그런 권세도 애굽에 즐길 수 있는 모든 죄악의 낙도 그리고 애굽의 모든 보화도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보배 중에 보배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보화 중에 여러분 보화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간을 성경은 보면은 질그릇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흙으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이 깨어지기 쉽고 그리고 별로 가치가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화이신 보배 중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게 되면 우리의 그 가치는 인생의 가치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여러분 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이 세상에 귀한 것 보배 중에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 모신다면은
겉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정말 어마어마한 이런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이 보배 중에 보배를 여러분이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소유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구원, 그 안에 있는 영생, 그 안에 있는 축복,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여러분의 소유로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겉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어마어마한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은 겉으로 볼 때는 제 성경 지금 낡아가지고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어때? 이 성경이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얼마나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은 무슨 다른 책과 별반 다를 게 없는 보잘것없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종교마다 경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종교의 경전 가운데 하나같이 수많은 책들 가운데 한 권의 책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은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지만 이 안에는 어마어마한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이 안에 영혼이 변하지 않는 참 진리가 이 성경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영원한 생명의 길이 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인생과 인생의 성공과 축복의 길이 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잘하는 법, 자식 농사를 잘 짓는 법,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얻는 것, 행복한 삶의 비결, 우리가 인생을 사랑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성경은 보화 중에 보화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아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여기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하겠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라고 그렇게 나왔어요. 그 가운데 하나도 빠진 것이 없었고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영원한 진리입니다. 이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안에 축복의 길이 이 안에 행복의 길이 이 안에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길이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는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밭과 같습니다. 그 밭은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엄청난 보화가 들어있었지 않습니까? 이 성경은 겉으로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그런 정말 보화가 숨겨져 있는 수많은 광맥들이 이 성경 안에 여러분 이 뻗쳐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보화를 캐내어 자신의 것으로 삼고 싶다면 여러분도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오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그걸 자기의 소유로 얻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팔아가지고 가서 그걸 값을 주고 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성경 안에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신 보화를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하고 싶다면 여러분의 시간을 여기다 드리고 여러분의 그런 정성과 노력을 여기다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장 1절부터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으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기 보면 그러잖아요. 네가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명령을
네 마음속에 간직하며 그러면서 네가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렇게 네가 말씀 속에서 찾으면 그러면 너는 보화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세계 최초로 백화점을 만든, 그리고 수많은 곳에 백화점을 이렇게 이제 체인처럼 이렇게 했던 사람이 뭐냐면은 워너메이크라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워너메이크는 백화점이라는 것을 최초로 만들어서 크게 사업적으로 성공하고, 이제 또 우리가 보통 YMCA라고 하는 기독교 청년회 이런 것을 만들고 건물을 많이 짓고 또 어떤 그 자선 사업도 많이 하고 엄청난 선한 일을 많이 했던, 또 주일학교 교사로서 봉사하면서 세계 최대 주일학교로 그 교회를, 주일학교를 부흥시키는 그런 사람, 또 이제 그 대통령이 최신부 장관을 하라고 해서 최신부 장관을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에 가서 물어봤어요.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이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의 인생에 가장 성공적인 투자가 뭐였냐고. 그랬더니 너무나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워너메이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10살 때 우리 아버지는 벽돌 찍는 공장을 했는데 나는 그 학교에 갔다 와서 아버지의 벽돌 공장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거기서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3달러 75센트를 주고 빨간 가죽 성경을 산 것이 내 인생의 가장 값지고 성공적인 투자였습니다. 나의 오늘이 있게 된 것, 오늘의 내가 이렇게 된 것, 내가 이런 축복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고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3달러 75센트를 주고 그 성경을 샀는데 나는 그 성경 안에서 성공의 길을, 축복의 길을, 행복의 길을, 진리의 길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워너메이커는 바로 성경이 오늘의 나를, 이런 복된 인생을 살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는 데 시간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데다 시간을 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까이에 이 지금 성경 있는데 이 성경 안에 얼마나 엄청난 보화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보화, 이 축복이 담겨져 있는 이 책을 그냥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알아보지 못하고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안 읽어요. 여러분, 이 성경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가운데 하나이며, 그리고 이 성경은 정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있는 보화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축복된 인생을 살고 싶다면, 여러분이 정말 지혜를 얻고 싶다면, 인간관계를 잘하고 싶다면, 여러분의 자녀를 바르게 키우고 싶다면,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 그 모든 비결이 다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해서 값진 투자를 한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정성과 여러분의 노력을 이 성경에다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코 여러분도 후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밭에 감추인 보화는 밭 속에 감춰져 있으니까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렇게 썩 가치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죠. 그러나 이것을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그 밭에 감추인 보화가 감춰진 그 밭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 것 우리가 볼 때, 겉으로 볼 때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 같은데 정말 이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입니다. 성경은 한 사람의 가치를 뭐라고 하냐면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래서 좋은 사람을 발견하고 그 사람을 얻는 것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는 것처럼 정말로 귀한 것입니다. 아멘.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사람을 볼 때 겉모습만 보고 판단을 해요. 아, 겉이 좀 반질하고 있잖아요. 멋지게 이렇게 생겼어. 아우, 정말 대단히 멋있네. 이렇게. 그리고 가치 있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겉이 별로면은, 아우, 뭐, 그냥 뭐, 그러겠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명철한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을 보고 판단합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날 제가 새벽 설교를 하니까 그런 말씀을, 잠언 20장 5절에 사람의 마음의 모략은 깊은 물과 같아서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걸 길어내느니라, 그런 말씀을 제가 전했어요.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데 그 지혜로운 사람, 명철한 사람은 어떻게냐, 그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속이 어떤가 하는 걸 보고 그 감춰져 있는 지혜, 능력, 그 성품, 그 믿음 이런 걸 발견하고 그것을 길어내서 자기의 것으로 삼고 활용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겉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제가 보면 그 내면을 보면 정말 성품이 좋고 그리고 재능이 그 안에 감춰져 있고 지혜가 있고 총명하고 성실하고 믿음이 정말 얼마나 믿음이 좋고 성령 충만한지 몰라요. 근데 제가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한테 이제 중매를 제가 열심히 하거든요. 지금도 열심히 중매하고 시집장가 보내려고. 근데 중매를 하면서 보면 배우자를 선택할 때 제가 기도해보고 좀 괜찮다 이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보고 있잖아요. 외모를 딱 보고, 아, 목사님 저는 외모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안 하겠어요. 외모를 보고 외모가 마음에 들어서 겉속은 어쩐지 모르고 외모가 마음에 들면 하겠습니다, 외모가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제가 여러분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누님이 두 분 계신데 큰 누님이 젊었을 때 좀 이쁘게 생겼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이제 제가 중학교 때 집회를 방학하고 딱 가니까 우리 누나가 이제 막 중매를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예, 좀 야무지고 또 이쁘게 생겼다 해가지고 근데 시집 안 간다 해가지고 아버지 속을 그렇게 썩였거든요. 근데 아니 집에 이제 갔더니 방학 때 가니까 뭐 약혼을 했다고 사진이 이제 약혼 사진이 있더라고. 옛날에 약혼하면 사진 찍었잖아요. 근데 액자가 딱 조그만 액자가 약혼 사진이 보니까 와, 매형될 사람을 보는 순간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사람하고 이런 사람하고 결혼을 한다고 그러나. 여러분, 제가 좀 웃은 얘기할게요. 저희 집에는 인물들이 그래도 다 괜찮았었어요. 저희 아버지부터 아버지 형제들이 6남매인데 다 정말 그 당시 키가 크고 그리고 다 인물들이 이 어디 가면은 진짜 이렇게 좀 다 인물이 좋다고 이렇게 했어요. 특히 이제 저희 막내 그 작은 아버지 같은 경우는 정말 영화배우 뺨치게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근데 아니 우리 집에서 맨날 잘생긴 사람들만 봤잖아요. 그러다 갑자기 사진을 딱 보니까 세상에, 아니 이런 아저씨하고. 그래서 내가 우리 누나가 너무 싸나우니까 속으로 말은 못하고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아니 어떻게 이런 남자하고 결혼한다고 막 이제 제가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 제가 살 거 아니니까 자기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죠. 근데 여러분 봐요, 겉모습은 그렇게 진짜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사람이 너무나 성품이 좋은 거예요. 모두 인간관계도 잘하고 모든 그런 것을. 그래서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어떻게 돼요? 너무 행복하게 살아. 너무 행복하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정말 사람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사람을 얻는 것은 쉽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뭐라고요? 너희가 찾으면 찾으리라 그랬죠? 네.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고. 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좋은 사람을 얻는 것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는 것처럼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사람을
발견했다면 그런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수고라도 마다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가끔 정치인들이 그런 말을 쓰는 말 가운데 삼고초려라는 그런 말이 있죠. 뭐냐면 어떤 사람이 나를 와서 도와줘야 내가 대통령도 되고 내가 뭐 국회의원 될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마음을 안 열어 막 그래서 어떻게 돼요? 수모를 당하면서라도 막 새벽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해갖고 결국에 그 사람 마음문을 열어서 사람을 얻어가지고 그 사람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자기 어떤 정치적인 그런 꿈과 이런 목표를 이루는 그런 것을 이제 종종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강철왕 카네기가 후계자를 이제 은퇴가 가까웠을 때 후계자를 자기가 발표한다고 이제 어느 날 그렇게 딱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막 신문 기자도 가고 엄청난 이제 그 세계적인 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도대체 그 강철왕 카네기가 이루는 그 부와 명예와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떤 사람이 이어받을까 굉장히 막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날 강철왕 이 카네기가 후계자를 발표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날 충격을 받았어요. 스티브라고는 비서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초등학교 졸업이요. 그리고 그 카네기 회사에 들어올 때 일용직 청소부로 들어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성실하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카네기가 자기의 비서로 쓴 그런 사람인데 아니 그 초등학교만 졸업한 그 사람에게 이 어마어마한 회사를 그 대표의 자리를 그 시브라고는 사람에게 물려주니까 너무나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분들이 거기 있는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카네기가 유명한 대학을 나온 사람은 아주 수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대학을 나오고 있습니다. 유능한 사람들이. 그러나 나는 이 사람을 봤습니다. 이 사람이 일용직 그런 청소부로 우리 회사에 들어왔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청소하라면 거기에 끝나지 않고 항상 그 주변을 다 하고 그리고 나중에 나의 비서가 됐을 때 내가 퇴근하지 않으면 한 번도 먼저 퇴근해 본 적이 없고 그는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모든 것을 그렇게 철저히 책임감과 성실함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사람이야말로 이 회사를 이렇게 사랑하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한 이 사람이야말로 이 회사를 가장 잘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나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여러분 어떻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카네기는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엄청난 보화 같은 것들을 발견하고 그에게 이 모든 회사의 그런 어떤 부와 명예와 그 권세와 능력 이 모든 걸 다 맡겨 넘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사람을 얻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정말 그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보면은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데 우리는 여러분 달라야 됩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12명의 그 사도를 부를 때 어부 막 이랬잖아요. 갈릴레에서 어부가 4명입니다. 세리입니다. 형편없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그 학력이나 가문이나 이런 걸 보지 않고 그들의 내면에 그 놀라운 감춰져 있는 보화 같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 12명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정말 우리 자신을 잘 가꾸어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보화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정말 이렇게 있는 사람들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지 말고 그 사람의 내면, 그 안에 가지고 있는 능력, 지혜, 명철, 믿음, 성실함 이런 착한 성품을 보고 그런 사람을 여러분이 발견했다면 그 사람을 여러분의 친구로 여러분의 배필로 여러분의 회사의 직원으로 삼아서 그 안에 가지고 있는 보배를 통한 그 축복을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한 4분 제가 12시까지 남았으니까 이 얘기 할까 말까 했는데 좀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이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는 제가 재밌는 좀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큰 성공의 비결이 뭔가를 가르쳐줘요. 진짜 이 큰 성공의 비결.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별로 가치가 없어 보이고 하찮아 보이는 것들 가운데 앞으로의 무한한 가능성과 가치가 숨겨져 있는 것을 찾아 발견하고 거기에다가 나의 시간과 물질과 노력과 에너지와 정성을 투자하는 것이 큰 성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가끔 그런 얘기 들으셨죠? 좀 재밌는 얘기. 여러분 돈 얘기하면 다 좋아하니까. 어떤 사람이 지난번에 저도요. 저희 아들이 메릴랜드에 이제 어떤 교회에 부목사로 갔는데 거기 있는 이제 장로님이 그랬다더라고. 아버님이 뭐 하시냐고 물어봤대. 우리 아들한테. 그랬더니 아들이 목포에서 목회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해제에다가 오래전에 땅을 하나 사놓은 거 있는데 그거를 좀 아버님이 가서 한 시간 정도나 걸릴 건데 가서 텃밭과 구기를 하시든지 누가 저는 옆에가 있어 텃밭과 구기 할 시간이 없는데 텃밭과 구기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뭐 팔 사람이 있으면 이제 좀 팔아라고 이렇게 이제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 그랬어요. 내가 그 한번 우리 교회에 성도님 계신데 내가 부동산 한 성도님한테 한번 그거 한번 물어볼란다 이제 그랬어요. 그 집원을 보내주라고 하니까 이제 집원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이제 강정원 집사님한테 딱 집원을 주었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한번 이게 잘 나는 걸 못하는데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딱 집원을 쳐보니까 위치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원래 집이 지도니까 해제인데 이렇게 다 가는 길목이더라고요. 다 아하 대충 현경 지나서 어디쯤이구나 이제 제가 이게 딱 기억이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이제 강종원 집사님이 이제 알아보더니 그래요. 그 다음 날인가 바로 전화 왔고 목사님 이거 한 뭐 15만 원 정도 그 안쪽에 팔려고 하면은 금방 될 것 같고 한 20만 원 받으려면은 좀 한 달 정도나 좀 이것들 뭘 해봐야 될 것 같으면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아들한테 전화를 했죠. 그 장로님한테 말씀드려라. 우리 집사님 계신데 그 뭐 이렇게 15만 원 안쪽에 팔려면 금방 팔 수 있고 안 그러면 좀 20만 원 정도 받으려면 더 기다려야 된다던데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 뭐 15만 원 그것도 좋다고 빨리 팔아 달라고 그랬대.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뭐 그게 저도 이제 거래를 그 해본 적이 없는데 외국에서 있는데 그분의 어떤 것을 제가 위임장을 받아가지고 뭐 서류를 한데 이게 보통 복잡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뭐 이게 교회 건축하면서 이런 걸 많이 해봤잖아요. 그래서 우리 강종원 집사님은 또 묻고 해가지고 이제 이걸 이제 법무사한테도 또 장로님 아신 분한테 해갖고 물어서 이제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매매를 성사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이제 얼마에 샀냐면은 그 장로님 미국 가시기 전에 3천 원에 샀대요. 3천 원에 산 게 600 몇십 평인데 700평 좀 못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15만 원 받았으면은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예전에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보니까 좀 졸리려고 하시는 분들 돈 얘기하니까 다 눈이 반짝반짝 하시는데 우리가 대기업들이 보면 어떻게 돼요? 기업 하시는 분들이 업무용 부동산이라는 게 있는데 업무용보다도 뭐가 많았어요? 비업무용이 많았어요. 왜 그래요? 우리나라는 땅 장사를 해야 돈을 버니까 그래가지고 이 대기업들에서 그런 어떤 그 이제 그런 팀들이 있죠. 그래가지고 전국에 어디가 아파트가 지을 것 같고 어디가 공장이 들어올 것 같고 이런 거면 쫙 대한민국 땅을 분석해갖고 요지요지마다 대기업들은 전부 다 땅을 사요. 근데 그때 어떻게 돼요? 앞으로 이거 가치를 보고 지금 싸대 쌀 때 아무도 모를 때 가서 그걸 사는 거. 그래서 조금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아니 이게 만 원씩 사는 게 나중에 막 50만 원, 100만 원 이러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회사를 운영하는 그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그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게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돈을 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그 밭이. 그런데 그 밭에 그 안에 있는 무한한 가치, 그 엄청난 부화가 숨겨져 있는 걸 알고 거기다 투자를 했잖아요. 이제 우리 사업을 한다면. 그 여러분이 어떻게 돼? 우리가 어떤 땅을 볼 때 저 땅 뭐 별 쓸모 없는 것 같은데 저 주식 지금 삼성이나 여러분 이런 거 주식 사봐야 돈 못 벌어요. 왜? 오를 대로 다 올랐는데 그게 얼마나 오르겠습니까? 근데 지금 가치가 완전히 저평가돼 있고 이제 신주 발행한 이런 인재 상장한 이런 그런데 이런 무한한 가치와 가능성을 보고 거기다가 딱 물질을 투자하고 나의 어떤 걸 투자했을 때 그게 이제 엄청난 우리에게 뭐를 그게 가치 상승으로 인한 그런 엄청난 우리에게 큰 성공을 가져다 주는데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이런 직업을 갖는 것도 마찬가지죠. 직업을 가질 때 야, 마 지금 어떤 날 이것보다도 미래적 그 직업의 가치 이런 것들을 보고 여러분 선택을 여러분 해야 돼요. 제가 한 20년 전에 어떤 집사님 부부가 저한테 찾아와서 그래요. 목사님, 자기 아들이 이제 공부를 잘해. 근데 서울대를 가는데 서울대에 이 아들이 이제 심리학과를 가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부모가 반대를 하는 거. 무슨 심리학과를 가느냐? 막 하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나한테 물으면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심리학과를 이제 잘 적성이도 맞고 이게 굉장히 어떤 미래 전망이 밝은 그런 분야라고 이제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 심리학과를 이제 써가지고 갔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사회가 이 메마르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돼요? 얼마나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런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심리학과 완전히 그냥 뭐 가장 좋은 학과 가운데 하나가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미래적인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할 때 여러분이 큰 축복 또 큰 성공 이런 것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이 감추인 보화에 비해서 제가 덤으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이 겉으로 볼 때는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정말 그 안에 엄청난 보화가 숨겨져 있는 것이 있다고 했죠.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보화 중에 보화요 보배 중에 보배입니다. 사람들은 이 예수님 안에 얼마나 놀라운 것이 있는지를 몰라요. 진짜 이 예수님은 어떤 우리가 이 생과 대가를 치르고 살아도 어떤 값을 치르고 살아도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겉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그 안에 엄청난 보화가 숨겨져 있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람을 볼 때 겉모습만 보지 말고 그 내면이 보화 같은 그런 사람을 발견하고 그런 사람을 여러분이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정말로 그 안에 감춰져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보화같이 귀한 그런 것들이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가치 없는 것처럼 하찮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가장 귀한 보화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이 한 분도 오늘 처음 이 교회에 오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냥 왔다 가지 마시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 안에 모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화 중에 보화를 얻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까이에 이 엄청난 보화가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람을 볼 때 겉에 어떤 그런 것으로 평가하지 말고
그 사람의 내면을 보고 정말 보화같이 귀한 사람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